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하는 아레나 메셀.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은 32강 일정 중에 하나인 32강 H조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 맡은 김천입니다. 도움 말씀해 이수원 팀공들이 변함없이 MSL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16강 진출자 가운데 12명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순간입니다. 지난주 C조의 경기였었죠. 지난 대회 준우승자였던 김도현 선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MSL 16강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중국에서의 MSL의 인기가 바로 중국까지 뻗어나가는데 그 열기를 취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지금 그 중국에서 취재해본 취재진들 분이십니다. 네. 손을 들고 계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아레나 MSL은 그 적우에게 특히나 쉽지가 않습니다. 개막전에서 네. 이재동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한 이후 출전한 4명의 적우가 모두 32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네, 오늘 H조 경기에서 2명의 적우가 출전하는 만큼 그렇게 적우 팬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려온 추가 16강 진출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오늘 박명수 선수와 한상봉 선수 두 명의 적우가 출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16강 진출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강한 선수들이지만 H조의 탑시드가 테란의 최종 병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영호 선수라는 점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벽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번 MSL 첫 본선에 진출한 선수 중 한 명도 16강 진출자가 없는 가운데 STX 소울의 김윤중 선수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예. 자, 이영호 선수가 오늘도 그 무서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위기에 빠져있는 적의 진영의 박명수, 한상봉 선수가 어떤 가뭄의 한 줄기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김윤중 선수가 좀 잠잠합니다. 신의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의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자, 32강 H조의 경기 이영호 선수, 박명수 선수, 한상봉 선수, 김윤중 선수 오늘은 원테란, 원풀터, 투우저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로세움, 오델로, 아테나, 최종전은 티아멧 이런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아, 정말 이영호 선수의 데이터 12승 2패라는 기록이 눈에 확 박히네요 그냥. 예, 12승 2패 85%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H조 경기에서는 당연히 이영호 선수가 2승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압도적이죠. 하지만 뭐 쭉 보셨습니다만 MSL은 장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뚜껑 열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턱걸이로 올라가는 선수도 많았고 그렇죠. 지난 시즌 준우승자인 김구현 선수 사실상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탈락이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몰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뭐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영호 선수가 2008 초강력 포스를 내뿜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모르는 거죠. 자, 그러한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 나와주세요. 이영호 선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한데 네. 약간 흠집이 나긴 났어요. 예, 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취업풀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기대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영호 선수가 이번 공식전에서 2패를 당한 것은 모두 다 테란전이었지 다른 종족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H조에서 저그가 둘이고 프로토스가 한 명이라서 이영호 선수가 뭐 당연히 2승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또 데이터적인 그 생각도 좀 강하게 드는 이런 조입니다. 그리고 예. 원데이 듀얼 통산 전적도 13승 2패 굉장히 높은 승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첫 번째 경기부터 압도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맞아, 가장 배당이 낮은 선수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란 얘기지요. 자, 박명수 선수가 도전합니다. 매 경기마다 강해지는 박명수 선수의 경기력. 예, 이재동에 이어 아레나 MSL 16강 두 번째 저그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통산 네 번째 MSL 진출이고요. 가장 자신 있는 테란전을 하게 되긴 했는데 상대가 이영호라는 점은 분명히 네. 박명수 선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2007 공식전 전적 중 테란전이 16승 6패 승률 70%가 넘습니다. 높네요. 테란 진짜 끝내주게 잘 잡는다는 거거든요. 예. 박명수 선수 최근 페이스가 약간 떨어졌지만 여기서 이영호를 잡는다면 자신감 100배 8강 4강 진출할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대항마로 꼽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준비가 끝났나요? 네, 준비가 끝났네요.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경기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영호 선수가 통산 세 번째 MSL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 아른 MSL 현재 박성균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MSL 최연소 우승 기록을 이영호가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 뿐입니다. 오늘 만약에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것이 모두 화사가 되는 것이죠. 박명수 선수 통산 네 번째 MSL 진출하는 선수 가장 자신 있는 대회를 만나겠는데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MSL에서 결과는 MSL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영호 선수와 박명수 선수의 첫 번째 경기 바로 문제 운명의 전장 콜로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강력한 포스를 내뿜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7시에서 포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시에 가보니 소방수 박명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페란저는 정말 특급 소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박명수 네. 선수죠. 또 이영호 선수는 뭐 요즘 두말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모습을 매 경기마다 보여줬고요. 예. 김창희 선수에게 프로리그 개인전에서 연승이 끊기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뭐 그 경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자신감이 지나쳤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 많은 걸 느꼈고 또 오늘 경기를 또 이제 이전에 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연승 기록이 전체 연승 11연승에서 끊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그전 프로토스 연승은 안 끊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올 시즌 들어서 저그 3번 만나서 3승 무패, 프로토스를 5번 만나서 5승 무패. 예, 저그와 프로토스전은 2008시즌에 100%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예. 2007까지 따져본다면 저그전이 4연승, 프로토스전이 11연승. 네.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죠. 네.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내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오버드가. 센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는 오버드. 예. 일단 내각 정찰을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전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글쎄요. 뭐 오버드 방향으로 약간 페이크를 넣는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지금 박명수 선수가 운영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난하게 예.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SB 뽑아내고 있고 베럭스 저기 뭐냐 노베럭 이야 그렇죠? 노베럭 더블인데 이게 드론 정찰이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하나 쪽에 드론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 생각됩니다. 자 네. 베럭스 없이 커맨드 센터 가지고 있는 상황. 자 왜 예. 이렇게 어디 가나 이제 올라가 보지 않네요. 위쪽인데 아 예. 네. 겠네요. 보통 배짱이 아닌데요, 이영호 선수. 예. 박명수 선수가 테란전, 부드론이나 뭐 이런 운영을 또 종종 하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 드론이 나가는 예. 위치가. 다른데 해처리 됐어요. 예. 예. 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 어차피 자신도 지금은 12드론 앞마당을 가져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드론 정찰을 통해서 노베럭 더블을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더 넓게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네. 코멘트 지어진 타이밍을 막아보고 있는 드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박찬수 선수나 혹은 박명수 선수 이 두 선수가 저글링을 아주 공격적으로 잘 쓰기로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느 맵이든 간에 구드론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놈인데 예, 그렇죠. 예, 이 이영호 선수가 그런 것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이렇게 노베럭 더블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배짱이라고 봅니다. 예, 입구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엉뚱한 위치 참 찾기 어려운 위치에 해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채우고 예. 아무리 원베럭 원서플로 입구가 막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이 도착한 타이밍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와중이라면은 지어지고 있는 건물은 리페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막 두들기면 부서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진짜 예.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있는데도 예, 그런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영호 선수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예. 충만하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박명수 선수의 맞대응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팩토리 올라가고 팩토리 머리 예. 하나 뽑아내고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진짜 저그저 완벽에 가까운 메카닉 운영을 이영호 선수가 최초로 보여줬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메카닉을 봤어요. 저그 입장에서 어떻게 이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베네수엘 예, 네. 아주 나왔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예, 예. 예. 대놓고 아주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
정명훈 선수. 그렇죠. 예, 맞아요.